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이식 전후 사례 보면서 좀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제일 좀 전형적인 모발이식 사례 분이거든요. 남자 모발이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자 탈모죠. M자와 가운데 이마가 좀 높아서 이마도 약간 내리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형적인 우리 M자 탈모죠. 가운데가 좀 라인이 내려와 있고 보시면 양쪽 코너가 올라가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 유전성 탈모 환자분입니다. 상아폭만 넓은 게 아니라 좌우폭도 좀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옆머리를 저희가 좀 디자인을 해서 좌우폭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마선이 전체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이마선 자체도 조금 끌어내려서 앞쪽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자 부분을 남자 헤어라인은 보시면 약간 끝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동양인은 얼굴이 좀 넓적해 보이기 때문에 끝을 올려서 하면은 정면에서 아무래도 각져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수평 정도 디자인을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론 각져 보이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끝을 약간 굴리는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연스러운 거는 약간 이렇게 각진 걸 남겨놓는 게 좋기 때문에 날카로운 각을 좀 둔탁하게 바꾸어주는 정도가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권해드리는 디자인이고요. 보시면 오른쪽이 좀 더 넓습니다. 환자분들에서 한 70% 정도가 오른쪽 얼굴이 좀 크고 M자도 오른쪽이 좀 더 깊고 넓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을 하시고 어떻게 됐냐면 이런 느낌이죠. 보시면 느낌 차이가 느껴지나요? M자를 가득 채웠고요. M자를 모발로 채우고 좌우폭을 모발이식을 해서 좀 채워주었습니다. 깊고 높은 M자를 라인을 낮추면서 측면까지 같이 교정한 사례죠. 측면 보시면 역시 이 M자가 깊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옆머리가 조금 더 밀도가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보시면 옆머리를 좀 전진시키는 디자인, 그리고 M자를 채우는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각을 약간 남겨놓고요. 채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마선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M자가 차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3자 느낌이 없어지고요. 측면도 보시면 밀도를 높여서 좀 더 허옇게 보이는 게 좀 더 빽빽해지셨죠? 머리를 내렸을 때 위쪽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오히려 괜찮기 때문에 양쪽이 더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숙여서 보시면 약간 끝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얼굴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이라도 숙여서 보시면 끝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얼굴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지 차이 느껴지시나요? 네. 옆머리도 좌우폭도 줄여서 이마를 전체적으로 좀 좁게 만드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M자 라인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미지 차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자 라인을 채우면 좀 더 어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활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또 하나 덤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렸을 때도 M자가 깊으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요. 그때 오늘은 모발이식 사례를 통해서 M자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은 질문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